이제 제3부, 근골격계 질병 할게요. 그 근골격계 질병은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민주노총에서 근골격계 질병 관련 이제 노조원 해설 자료집을 만든 적이 있어요. 산재 전문 노무사들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저도 그때 참여해서 이제 자유집을 만들었는데, 그때 주로 썼던 그제 자료가 금속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특히 현대자동차부터 해가지고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산재 신청해서 이제 승인난 것도 있고 불승인난 것도 있고, 그 자료들 가지고 승인난 거는 왜 공단에서 승인해 줬고 불승인난 거는 왜 불승인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분석해서 이렇게 이만한, 아마 근거를 가지고 이만한 자유집 놓은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민주노총에는 아마 그런 작업을 해서 이게 있고, 뇌심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근골은 참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파트예요, 이게. 조금만 더 가면 의학적 영역이라가지고, 그걸 뭐 제가 의사도 아닌데, 의학적 뭐 영역을 내가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우리 인정 기준이 명확하게, 뭐딱 뭐, 어깨 작업, 부담 작업, 뭐 중량몰 몇 킬로 이상 되면 무조건 인정,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거든요, 근골은. 그래서 인정 기준이 따로 없어요. 물론 판정 요령이나 지침은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게 근골 부담 작업에 의한 지급성 질환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 아직 법으로 명확하게 안돼 있고, 사실 그 명확하게 한다는 것도 힘들죠. 어떻게 명확하게 해요, 그걸? 애매한데, 그죠? 사람마다 다르고, 신체 조건에 따라 다 틀리고, 작업 과정 공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20kg 중량을 하루에 뭐, 50배 이상 든 사람은 무조건 들다가 발생한 질병은 무조건 다 근골격계 질병. 이렇게 법을 정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그 시행규칙 별표 쪽에 보면은, 노동부 고시에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 해가지고 예시 규정들이 있어요. 쭉. 예를 들면, 뭐, 중량몰 몇 킬로 몇회 이상 들면 어깨 부담, 뭐, 손목 또는 팔 부담 작업으로 보겠다. 허리를 몇회 이상 반복해서 숙이는 동작을 하면은 뭐 부담 작업으로 보겠다. 그거는 산업 안전 예방을 위해서 부담 작업으로 보겠, 부담 작업이 어깨 부담이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 어깨 부담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다 직업병 판정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느냐? 그런 목적으로 그건 잡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주한테 근로자들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깨 부담 작업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그 고시 기준에 하향하게끔 작업을 시켜라. 그런 목적인 거지. 그 작업 이상은 무조건 다, 그건 어깨 부담 작업으로서 직업병 질병이다. 그런 목적으로 해놓은 고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산재 판정할 때는 그 고시를 참조는 하죠. 그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해야지 어깨에 부담이 올지 팔에 부담이 올지 손목에 부담이 올지, 그래서 그 고시는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 실제 판정할 때는 그 너무 내가 볼 때는 안전 예방 차원에서 기준을 낮게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럼 모든 제조업 근로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직업성 질병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근골질병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저도 이제, 저는 서울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으로 이제 저도 참여해요. 회의 참여하면은, 저 직업환경의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판정, 저도 직업환경이 제일 전문가고, 그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고 하니까, 쭉 들어보면은, 이게 어떤 직업환경이나 비슷한 작업군에 대해서 업무상 질병 인정하는 반면에, 어떤 직업환경에는 또 인정 안 하고 그래요, 이게. 그게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전문적으로 판정하시는 직업 환경 의사 선생님들도 약간 서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게이 근골 질병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걸 교육하는 목적은, 우리 조합원이나 우리 근로자가 근골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사 신청을 하고 어떻게 산재 신청을 할 건가, 예방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다른 쪽에 자료 보면 될것 같고, 어떻게 재해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산재 신청할 건지, 뭐가 포인트고 공단에서 뭘 중심으로 판정하는지, 그걸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왜 불승이 나는지.
금속노조도 그때 보니까 집단 산재 신청했거든요. 금속노조에서 금골. 그 대부분 뭐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나 허리 요추부 염좌나 목 근추부 염좌나 뭐 디스크나 뭐 이런 거 대부분 상병이 다 비슷비슷해요. 다치는 부위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인율이 한 3, 40%밖에 안 되거든요. 비슷한 공장에서 비슷한 작업을 해도 그 사람의 직업 이력이나 공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조금 다 틀려주고 있거든요. 작업 도구에 따라서 틀려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만만치 않은 직종이고, 아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정말 제가 현대자동차 산재 강의를 갔다가 상담을 한분 받았는데, 그분이 노조 간부예요. 근데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산재 신청을 준비하다가, 산재 신청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회사의 작업 공정, 작업 자세 관련 동영상, 이 사람의 직업력에 관련된 병원 진료 기록 다 필요하다니까. 뭐 그거 하나 인정받는데 그 많은 자료가 필요하냐고. 실제 그렇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회사 눈치를 보는 거야. 노조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신청하는데. 현대중공업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현대자동차는 제일 막강한 노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노조 간부가 그거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 받기 힘든데 회사한테 막 쩔쩔 매고 동영상 촬영을 그러면 제가 대리인이면 제가 가서 찍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작업을 작업 자체를 그 회사가 막을 거란 말이지 뭔가 뭐 이유를 대겠죠 기업 뭐 시설 노출이라든지 기업 영업 비밀 정보 외부 노출이라든지 그럼 조합원이 찍든 묻게든 동영상 자료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게 쉽지 않나 봐요 이게 노조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가 저 정도면은 일반 건설이나 제조업 쪽 근로자들이 이 직업성 근골격계 질병이 상당히 많을 건데 도대체 어떻게 신청할까? 그래서 실제 신청한 내용을 보면은 저희 전문가 보면 다 엉망이에요. 첫 번째 자기가 직접 작성했겠죠? 자기가 의학적 정보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게 법 인정 구성 논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썼겠어? 그냥 제 옆에서 경위만 쓰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 하다가 뭐훅 돌다가 어깨가 훅 아프더라. 그것밖에 없어요. 입증 자료가 없는 거죠. 노조가 도와줘도 아주 단순한 정도. 그렇게 올라오면은 산재는 입증 책임이 근로자한테 있거든요. 회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 입증 못하면 인정해주고 싶어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런 입증이 전문성 있게 안 됐기 때문에 불성이 난 거지, 그 사람이 힘든 작업을 안 해서 불성이 난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의 작업 내용에는 이렇게 다양한 공정에 다양한 허리 부담 작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만 똑 썼거나, 제대로 주장을 못 했거나. 그래서 불성이 난게 제가 볼 때는 7, 80%? 무슨 말이죠? 그러면은 공단이 조사해서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공단이 자세하게 동영상 촬영 다 하고, 허리 부담 가는 작업 다 체크하고 하조기가 뭐 하는지 조사하고 이러면 되는데 공단이 그렇게 할 인력이 없잖아요. 혼자 담당자가 사건이 20개, 30개씩 지고 있으면 현장 나가기도 힘들단 말이죠. 가면 그냥 회사 이야기 듣고 회사 진술 듣고 그냥 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법으로 강제해서 동영상이라도 찍어와요. 그 동영상이면 그 작업자가 작업하는 과정이 수탄 동작이 있을 건데 한몇 가지만 찍어 오는 거예요. 그 제자가 아프면 회사도 못 오면은 다른 동료 근로자 짓겠죠. 그럼 다 엉터리 작업 환경을 짓거나 아주 단순하게 몇 장만 짓거나 그래 가지고 판정한 위원들은 저도 판정을 할때 근로자 측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해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으니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이 난게 제가 볼 때는 7, 80%다 하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안전 담당 노조 안전 담당자가 그런 거 신청할 때. 뭐, 어떻게, 뭘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차라리 저희 같은 전문가를 연결시켜준다든지. 근로자한테는 만약에 이게 불성이 나버리면은 평생 개인 질병으로 되는 거예요. 개인 질병이 되면 다음에 일하다 또 다치잖아요? 그 악화될 수 있잖아요, 그 부위가. 그러면 기존 질병이 자연 악화된 걸로 되기 때문에 더욱더, 다음 주에 더욱더 산재가 안 돼요. 그러면 상산직 육체 근로자가 허리나 팔, 목 이렇게 다치면은 진짜 괴롭잖아요, 이게. 산재가 승인나야지 보상을 떠나서 좀 치료에 집중하면서 휴업을 할수 있잖아요, 이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하면서 완치되고 그 다시 일에 투입돼야지 일을 할수 있는데
산재가 성이 안 나니까 조금 치료하고 조금 또 다시 또 투입돼야 되고 제도 치료 기간을 충분히 못 확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 갔다가 정형외과 갔다가 매 떠돌다가 그냥 억지 수술 받았으면 충분히 6개월성 쉬어줘야 되거든요. 또 2, 3개월만 또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또 악화되고 결국 가다가 결국 퇴사한 분도 되게 많죠. 이런 악순환이 근무역계 점에서 되게 많이 발생해요. 되게 제조업. 근골격계 질병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육이나 인대, 힘줄, 중간팔, 연골뼈 이런 게다 단순 반복 누적 작업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은 다 근골격계 질병인 거예요. 특정 부위가 정해진 게 아니고 발생한 부위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관절에 있는 부위가 다 관절이 제일 약하잖아요. 그쪽에. 그쪽이 제일 먼저 이렇게 퇴행성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손상이 오는 거죠. 반복해서 쓰다 보면은. 특징을 보면은 근골격계 질병은 신체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 타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작업 과정이 아주 중노동이고 다양한 작업을 하면 목, 어깨, 팔, 다리 다올 수도 있고 특정 작업만 계속 반복하면 특정 부위에만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사고성과 비사고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저것 때문에 판정이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근로자 올 때는 평상시 날 반복 작업하다가 허리나 무릎 관절이 이미 약해졌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뭘 들다가 아니면 뭘 들고 일어나다가 무릎이나 어깨가 앗! 이런 순간이 있단 말이죠. 아니면 위에서 푹 내려와 뛰었는데 허리가 갑자기 확 아프든지. 사고성과 반복 누적된 그런 게 이게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고성재해는 질병이 아니에요. 그냥 질병이면은 이게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서 업무상 질병이냐 아니냐 판정해요. 근데 사고성재해는 질병판정위원회 안 거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바로 조사관이 바로 판단해요, 이게. 자문위 소견 거친 다음에. 보지만 이제 사고성은 엄청 빨리 결정 나와버려요, 그냥. 사고만 확인되면 되니까. 사고와 이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만 확인되면 되니까 사고는 확인하기 쉽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술 어떻게 하다 다쳤다는 것만 입증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질병이면 복잡하다 말이죠. 이 사람의 어떤 퇴행성 요인이 있는지 기존에 어떤 직업력이 있었는지 작업 자세는 어땠는지 도구 어떤 엄청 판단할 게막 복잡해지고 실제 판정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입증해야 될 자료도 복잡고 그런 거죠. 근데 저 사고성과 비사고성이 겹치기 때문에 이걸 사고성으로 접수해야 될지 비사고성으로 접수해야 될지 헷갈린단 말이죠. 근로자는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판단할 때도 보면 근로자가 뭐 화분 한개 들다가 뭐 충합포 탈출 왔다고 하는데 정형외과 의사들은 별로 인정 안 하거든요. 그거는 약간의 촉발만 됐을 뿐이고 실제는 이 사람이 뭐 퇴행성이든 아니면 부담 작업 때문에 왔던 이미 약해져 왔기 때문에 왔다고 보고 그렇게 전혀 성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접수할 때 사고성으로 접수할 건지 비사고성으로 접수할 건지 그걸 모르면 둘다 주장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느 한쪽만 잘못 주장했다. 사고성으로 주장했는데 사고가 무관하다고 정형외과 의사가 판단해버리면 그냥 산재가 불성이 나버리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임상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가 느끼는 통증 증상하고 임상 증상하고 MRI CT 상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말이죠. 아무리 MRI가 정확하다 해도 사람이 느끼는 거100% 잡았네요? 못 느끼죠. 우리 엄마도 지금 어깨 아파 죽겠다는데 병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대요. 엄마 아파 죽겠다는데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거기 보면 무슨 뭐 흉곽 탈출 증후군. 엄청 큰 대학 병원 가야 이제 그런 이상한 증후군이라는 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증후가 있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근골격계 질병이 저런 방사선, MRI나 CT 그런 결과하고 임상 증상,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하고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근골격계 질병의 특징은 직업적 원인도 있지만 개인적 요인, 일상생활, 취미 활동에서도 악화될 수 있잖아요, 그죠? 특히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이 솔직히 부담 작업 안 해도 허리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당연히 나이가 들면 앉았다 섰다 일반 어린이보다는 많이 하기 때문에 점점 이게 약해지는 건 정상이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겹쳐서 나타나는 거죠. 겹쳐서. 100% 부담 작업, 100% 뭐 개인 질병 이렇게 판단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섞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올 이제 퇴행성이 어떻고 저렇고 그런 문제가 계속 따라붙는 거죠. 네, 지금 저기 근골격계 질병은 지금부터는 이제 부위별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병 쭉 해놨는데 이걸 왜 넣어놨냐면은 손이나 손목 부위 근골격계 질병은 다 저는 상병 코드 G56.2, 뭐 M65 저게 산재로 인정되는 질병 코드 번호예요. 저런 것들이 그 상병명이 저렇게 나와야지 업무와 연관성 그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정하다 보면은 상병명을 아주 추상적으로 적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형외과에서 뭐라냐면 MRI CT 딱 보고 이건 저 상병이 아닌데 이러면 게임 끝이에요. 그럼 제자는 이 상병에 대해서 주치의가 쓴 소견서대로 진단서대로 접수했는데 칠판이 정형외과나 의사들은 이 MRI CT면 그 상병은 없는데 차라리 약간 이런 상병이 있는데 그 자기가 주장한 게 없으면 약간 불성이 나버릴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볼 때는 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네 정형외과 있잖아요. 그런 데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다좀 추상적으로 써주는 경우가 되게 많나 봐요. 그리고 또한 개는 허추염좌 정도인데 추간판 탈출이라고 과잉 진료해서 판단한 경우. 과잉 진료하면 아무래도 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환급 청구도 병원에서 많이 할수 있으니까 그런 거 문제 많이 되잖아요. 과잉 진료해서 근데 어쨌든 우리 위원들 판단할 때는 허추염좌 정도 인정하겠는데 저 정도 튀어나온 거 가지고는 추간판 탈출을 볼수 없어 하면 그냥 불성이 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병이 추상적이거나 이렇게 정확한 상병명이 아니거나 그 증상에 맞지 않는 상병명이 오르면 위원들 얼마든지 불증이 날수 있고 원래는 이제 상병을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적용 안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진짜 이게 심각하고 산재 신청할 정도 되면은 좀 대학병원 정도급 큰 대형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명을 이게 해당하는 병명인지 확인하고 접수할 필요가 있다. 네, 그 생각이 그걸 한번 참조해 주시고. 이건 다 근골격계 질병은 부담 작업을 많이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정리해 놓고 인정해 준 상병 코드에 일단 이 코드에 해당해야지 그다음에 이 상병이 진짜 이 사람이 저 부담 작업을 얼마나 해서 발생했는지를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병명이 아니면은 이상한 상병명이 붙어 있으면은 인정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복잡하고 전문 용어지만 다 넣어 놓은 이유가 그렇게 알고 신청하는 거죠. 부위별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는 요인들이 뭐냐? 뭐 구조적으로 뭐 노동 강도도 증가하고 작업 조직도 바뀌고 생산 방식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한테 작업 관련 요인이죠.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 따지고 들어가면 뭐 크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딱 저기 써놨네요. 작업 자세 제일 중요한 거. 하고 어느 정도의 힘을 주느냐, 근력을 얼마 정도 사용하느냐, 어느 정도 반복하느냐 이런 물리적인 거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작업 속도도 중요하겠죠. 똑같은 양을 해도 200개 제품을 포장하는데 3시간에 작업하는 사람하고 그걸 1시간 만에 작업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양은 똑같지만은 1시간에 작업하는 사람이 손목이 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작업 속도 보겠죠. 반복 동작 얼마나 많이 하는지. 무리한 힘을 얼마나 쓰는지 똑같은 작업 반복 동작을 해도 작업 무거운 작업 공구를 들고 그 동작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또 다르겠죠. 그다음에 정상적인 딱그 좌식의자에 앉아서 하거나 아니면 작업 테이블에 정확하게 서서 작업 동작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하고 무리하게 허리를 뒤틀거나 목을 젖히거나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거나 그런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를 요구하면 아무래도 그 부담 작업이 더 심하게 다가오겠죠. 그런 것도 볼 거고. 그 다음에 팔꿈치나 손바닥 등이 날카로운 물체에 접촉되면은 당연히 이게 신경이 쓰게 되죠. 계속 그게 반복되고 신경 쓰다 보면 그 부위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볼 거고, 과도한 진동, 뭐 차감 같은 건 계속 쓰면 손, 어깨, 발목 다 무리가 가겠죠. 그런 작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 요인도 보겠죠. 성별, 연령, 나이, 병력, 체중. 운동, 취미생활, 생활습관도 다 조사해요. 그래서 생활습관, 취미생활 중에서도 계속 조기축구 하는 사람들은 부담 작업 안 해도 무릎, 발목 다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솔직히 다 감점 요인이 되겠죠. 이제 시행령상 구체적으로 인증 기준을 정해놨는데 종사한 기간 봐요. 그 업종의 종사한 기간. 그다음에 그 부담 작업을 하는 시간, 일 단위 시간, 그다음에 주 단위 시간, 월 단위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을 하는지. 그다음에 업무의 양,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양이 중요한 업종도 있겠죠. 그럼 업무의 양, 그 강도, 자세, 속도, 수행한 장소 및 구조 등이 근거 없게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그게 발생되거나 아니면은 이미 그 사람이 약간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저런 작업으로 인해서 악화돼도 해주게 돼 있어요. 내가 원래 좀 손목이 안 좋아. 뭐 취미생활상 뭐 탁골 쳐가지고 안 좋다 치더라도 근데 내가 지금 수근간 증후군 생긴 게꼭 탁구 때문에 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탁구치에서 손목이 안 좋은 사람이 계속 드릴 작업이나 뭐 진동 작업을 했으면 이게 더 악화되는 경우죠. 악화돼서 발병되면 그것도 업무상 질병을 보는 거예요. 최초 발병뿐만 아니라 저런 작업에 의해서 악화되는 경우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아까 다 했죠. 구체적인 그런 업무가 뭐냐? 반복 동작, 무리한 힘을 주는 작업,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 진동 작업, 이런 것들이죠. 자, 산재보험 시행령에 또 다시 또 세부적으로 해놨는데,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을 본다. 내가 기존에 요추 염좌 정도 했었어. 염좌 정도였는데, 자가 공정 바뀌면서 뭐 무리하게 차량 앞유리 갈고 계속 허리 숙이는 반복 작업하다가 중환판 탈출이 악화됐어. 기존에 질병 있었지만, 이렇게 악화됐으면 저것도 인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꼭 기존 질병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악화된 요인을 주로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무엇이 날 이렇게 악화시켰는지. 기존 질병은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 10년치까지 이 사람 병원 진료 기록 다 떼봐요. 숨길 수도 없고, 저 거짓말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저 부분을 직접 강조해야 되겠죠. 내가 기존 질병 있었지만, 이 새로운 부담 작업 하면서 이게 엄청 악화됐다. 그렇게 주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해서 자연 경과적 대응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된 경우, 중간판 탈출도 탈출 정도가 다 달라요. 조금 튀어나온 정도 있고, 완전 신경을 눌린 정도도 있고, 처음에는 중간판 탈출은 초기였는데, 점점 신체 부담 작업하면서 나이도 증가하면서 이게 대응성으로 악화되면서 점점 많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것도 악화시켰기 때문에 산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신체 부담의 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질병이 발병한 경우, 진짜 허리에 묻혀있는데 진짜 무거운 빡 들다가 근육도 찢어지고, 중간판도 탈출될 수 있고, 힘줄이 끊길 수도 있고, 손상이 올 수가 있죠.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철판을 대다가 요추염좌가 발생한 경우, 저런 게 대표적인 거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철판을 대다가 요추염좌가 이게 단순히 사고면은 사고도 그냥 끝내버리는데, 저 철판 든 사람이 그런 무거운 걸 계속 반복해서 든 작업이면은 질병 판정으로 넘어와요, 이게. 전혀 그런 거안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철판만 딱 들다가 빡 왔으면 그냥 사고 정지로 빠져버려요. 칠판이도 안 넘어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대부분은 철판 드는 사람은 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료 판정이도 오죠, 저게. 업무 노동부 고시에는 업무 관련성 판단에 대해서 또 신체 부담 정도, 직업력 이 사람이 지금 있는 이 업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업체에서 쭉 작업을 해왔고 어떤 직종을 거쳐왔는지 그것도 봐요. 근데 저거 직업력을 아예 언급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냥. 지금 내가 현재 여기서 몇 시간 작업하고 몇 시간 작업하다가 뭘 들다가 이렇게 다쳤다만 하면 저건 다 관과되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들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깨가 고장이 났다. 이걸 직업적으로 봐줘야 되나?
근데 이 사람이 저 작업을 이미 이 업종에서 이 사업장에서는 6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그제 다른 사업장에서 비슷한 작업을 한 6, 7년 해온 경력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산재는 직업성 질병은 그 사업장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성을 판단할 때그 이전 사업장까지 다 판단해요. 직업력을. 그래서 신체 부담 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 전문가, 산업위생 전문가, 뭐 직업환경 이런 분들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잘안 되죠. 아직까지는 뭐 공단 조사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사의 비전문성이 많아요. 그래서 최종은 담당자가 많은 시간 투자해서 제대로 조사해주면 좋은데 그러면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장할 때잘 준비해서 주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장해도 담당자 그거 확인하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근로자는 단순히 재해만 났다고 신고만 들어오고 사업주는 아 아니야 우리 사업장 그렇게 힘든 작업 없어. 그 사람 그렇게 부담 작업 크게 하지는 않았어. 그럼 사업주 주장도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주장도 일치하지도 않아. 하지도 않는데 근로자는 또 구체적 입장 자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불이익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 힘든 작업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골격계 질병 발생 유형은 세 가지로 있어요. 업무 수행 경 아까 말했던 사고성으로 해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단순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발생한 경우도 있고, 기존 질병이 악화돼서 발생하는 세 가지로 쪼개 볼 수도 있어요. 업무 수행 경 사고는 아까 설명했듯이 사고성 판정으로 바로 빠져요, 이게. 이 사람 반복 작업을 안 했는데, 어느 날, 뭐, 진짜, 뭐, 기계를 옮기다가 팍 다친 경우라든지, 근육이 찢어졌다든지, 그러면 사고성 제외로 빠져버리고, 질병 판정은 안 넘어오고, 단순 신체 부담 작업은 당연히 업무상 질병 판정은 넘어오고, 제일 3번이 제일 복잡하죠. 퇴행성 변화와 사고가 동반한 경우, 저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체 부담 업무가 전혀 없는 작업의 사고 근로자는, 업무상 사고 판정 절차로 빠져버리고 신체 부담 작업을 하는 사람이 사고성 제외로 팍 오면은 일단 질 판이도 넘어온다 이 말이죠. 똑같은 이야기고. 퇴행성 문제인데 옛날에는 이제 퇴행성이라는 요인 가지고 되게 다 불성이 할 때가 있었어요. 공단에서 그때 질 판이도 없을 때였죠. 생기기 전에는 담당 조사관이 공단 자문에서 소개만 받고 이 사람 퇴행성이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줄줄이 불성이 나던 암울한 시절이 있었어요. 퇴행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연 경과에 의해서 악화되는 건데 나이 들면 누구나 근골격계 질병은 발생할 수 있고 연골이나 뼈나 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퇴행성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진보 그룹에서도 다 인정하죠. 그런데 그런 사업이 부담 작업하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담 작업에 대해서 부담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나 판정 없이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퇴행성으로 인정해서 불성인 한 경우가 옛날에 엄청 많았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상 퇴행성 소견이 있으면은 퇴행성 소견과 함께 부담 작업이 거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판정을 해라. 이렇게 아예 그 지침에 박아놨어요. 이렇게. 그게 워낙 심하니까. 퇴행성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행성 질병에 대한 이유만으로 불성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업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해서 질병 여부를 판정해라. 이렇게 이제 판정 지침에 이렇게 딱 박아놨어요. 신체 부위별 부담 요인 중점 조사상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요. 앞에 복잡한 거다 필요 없고 목에 어떤 경추간판 탈출이나 경추간판 염좌가 있거나 목에 문제가 생기면은 주요 위험 요인은 작업 자세, 반복성, 힘, 지속 시간이에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특히 목을 앞으로 숙인 자세가 얼마나 있는지, 목을 기도 젖힌 자세가 얼마나 있는지, 좌우로 기울거나 비트는 작업자 수행한 작업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런 부분을 집중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목 부위면은. 어깨는 특히 앞으로 들면 들수록 거상 작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깨 부담이 오거든요. 어깨 상완을 앞으로 들고 하는 작업이 얼마나 있는지, 뒤로 드는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뒤로 드는 것도 어깨 부담 오는 거고, 팔을 조금 뻗은 거하고 많이 뻗은 거 완전히 부담 정도가 틀리겠죠.
얼마나 팔 뻗어 작업하는지. 몸통은 돌리면서 팔 뻗으면 더욱더 부담 작용이 되겠죠. 팔을 많이 모으냐, 많이 벌리고 하느냐, 그게 따라서도 또 차이가 나겠죠. 저런 게 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어깨 상완 같은 경우. 아래 팔꿈치, 마찬가지예요. 다 여기 주요 위험 작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조사하고, 작업 자세나 작업 동작이나 작업 시간이나 중량무게나 다 주장을 해야 되는데, 시청 더운 거 보면은 저거 무관한 걸 엄청나게 많이 써놨어요. 무관한 건 별로 포인트가 안 돼. 점수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표를 옮겨놨으니까 이제 신청할 때 저런 부분에 순대로 집중해서 주장하시면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 쉬운 말이잖아요. 이게. 조사의 요령이 나와 있는데 다 대행성 다 했고 업무 내용의 확인. 공대 조사할 때는 이제 그 사람의 출근부도 보고 업무 일지를 봐가지고 전체적인 근무 시간, 근무량도 파악하죠. 작업 내용 조사 방법. 다 공대에서 이렇게 나가서 현장 가서 조사해라는 걸 적어놨는데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나 말이죠. 저렇게 조사란 말은 저걸 중심으로 판단하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근골격계 질병 산재 요양 신청서 쓸 때 어떻게 써야 될지가 조사 방법 들어 쓰면 제일 정확하고 제일 인정하는 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담당자 현장에 나가면은 동일 작업을 우선 조사해요. 그럼 우리 제의자가 말을 할 수 있고 그 작업 할 수 있으면 조금 다쳐가지고 그 작업 시켜보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하면 되는데 제의자가 지금 병원 치료 받고 있는데 그 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동료 근로자 동일한 작업 하는 사람 먼저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동일 작업. 동일 작업이 없으면 그 다음에 유사한 작업. 그걸 재현하거나 진술 받아두면 되겠죠. 질병 발병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했던 직업력까지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직업력상의 장소, 직무의 변경 이런 것도 다 조사해서 한 1년치의 작업 내용을 조사해서 해라. 이게 공단이 네가 그렇게 조사해라만 우리가 이미 이렇게 조사해서 올리면 훨씬 더 쉽겠죠. 현장 조사 원칙은 근로자가 내가 참석하겠다면은 참석해서 조사해야 돼요. 전문가 공동조사, 필요시에는 직업 환경 의사든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조사할 수도 있어요. 현장 영상 확보, 요즘 영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 근골격계 질병 판정하기 전에 영상 먼저 보고 해요. 근데 영상이 제가 본 바로는 충분히 올라온 게 없어요. 정말 단순하게 몇 장면만 찍고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가능하면 부담이 조금이라도 가는 작업이 있다 싶으면 다 찍어야 돼요. 물론 조사 담당자가 그걸 다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청하는 자가 최대한 많이 관련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100분 유리하겠죠. 조사 자료, 필요한 조사 자료들 뭘 수집해서 해야 될 건지 이렇게 입증대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다 있죠. 재해 발생 경위, 그다음에 재해자의 직업력, 유사 직업 정상 근로자 유사 질병 발생 현황. 아무래도 같은 사업장에 회전근개 팔 근로자가 동일 공정에 많으면은 그 작업 자체가 부담 작업 볼 수가 있겠죠. 훨씬 인정받기 좋죠. 그 다음에 출근 범위치를 통해서 업무 내용, 업무 시간 등을 이제 주장하고 업무 수행 자세 동작 작업 방법 확인할 수 있는 뭐 영상 자료나 사진 제출하고 작업 공정 관련 동영상도 제출하고 위의 요인 있으면 조사하고 의사 진단 소견 제출하고 저것도 이제 이왕이면 더욱더 잘하려면은 직업 환경의한테 가서 직업 환경의 소견을 받아가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일반 정형외과 가봐야 상병명만 써주지 정형외과 의사가 이 사람이 직업력을 조사하진 않잖아요. 작업 과정을.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상병명만 정확하게 어떻게 치료한다는 이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작업 내용 조사한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직업 환경의한테 가면 직업 환경의가 업무 관련성을 이렇게 진단서 써줄 수가 있어요. 그거 하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제 경험상 이제 왜 불성인이 많은지 분석해 보니까 아까 첫 번째 상병명이 불일치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요양 신청 시 사고성인지 실제 부담 작업인지 주장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모르면 둘 다 주장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죠? 분명히 부담 작업도 했는데 단순히 그날 화분 들다가만 다쳤다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의사 돼볼 때는 하부 좌우 다친 게그 전에 더큰 원인은 이 사람이 뭐 지게차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허리 진동해서 이미 허리에 무리가 왔는데 그거 주장 한 개도 안 했으니까 그걸 해줄 수가 없잖아요. 주장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상호성인지 부담 작업 때문인지 명확하게 주장해야 되고 제일 문제는 그 3번이죠. 재해 조사의 전문성이 떨어지죠. 이게 재해 당사자나 노동자 외 간부들이 해줘봐야 약간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연히 허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가 다 쓰더라도 접수하게 되는 전문가 상담 조언 다 거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관련 부위와 무관한 신체 부담 작업을 많이 주장해요. 허리 때문에 추간판 탈출 도와서 허리에 관련된 부담 작업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중에 듣고 있으면 목하고 손목하고 관련된 이야기도 싹다 해요. 그럼 도움 될줄 알고. 그거 전혀 판정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허리 부담 작업만 내가 허리 신청했으면은 그 부분 집중해서 주장해야 되고. 그냥 동영상도 마치 부담 작업과 관련 없거나 제2자의 작업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막 엉뚱한 동영상에 도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저 동영상 찍을 때는 제2자한테 원래는 공단이 확인해야 돼요.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이 찍는 게 제일 좋고 당신이 찍을 수 없다면은 동명 올려 누굴 찍으면 되느냐. 그러면 나하고 비슷한 작업이 누구니 그 사람 찍어도 좋다.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회사 사업주가 저 사람 찍으면 되고 찍어왔는데 그 사람 내용은 전혀 부담 작업 아닌 것만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거 갖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담 작업 없는 걸로 놓는 거예요. 이전 지금력 누락된 것도 되게 많고요. 강원 동일부의 치료 의료기 있으면은 아니면 교통사고 났다. 그래서 허리 한번 다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불리하겠죠. 그래도 적극적 변론해야 돼요. 그때 치료받고 충분히 요양치료했고 그 완치가 됐다는 이야기 들었고 그런 이력이 있으면 그것도 주장해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은 아, 저 사람 어차피 옛날에 교통사고 때 막아낸 거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반론을 제기해야 되겠죠. 부담 작업이 있어도 이게 간헐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간헐적이 않다. 간헐적이지만 이렇게 계속 장기간 반복 누적돼서 해왔었다. 그런 주장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제가 경험한 불성인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거는 쉬우면서도 이렇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준비하기가 해라고 해야 될지 말할지 되게 애매한 부분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해봐도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하려면 사업주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들 마음껏 동영상 촬영, 작업 자체 측정 다 해주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준 회사가 있고 안 돼. 뭐 또가 우리 사업장 이렇게 한데돼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노동조합이 도움이 필요해요. 노동조합이 그런 거할수 있게끔 사업주 설득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근로자가 자기 주장 다 해주게끔 충분히 자료가 입증됐을 때 산재 신청할 수 있게끔. 한번 불성이 난거 뒤집기 진짜 힘들어요. 처음에 신청할 때잘 준비해서 승인 날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